부우기가 와서 양자리 목마라는 어떤 레시피 DIY를 줬어요. 뭔가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. 재료도 비싸요. 별 조각 먹고, 양자리 조각 먹고, 금광석 하나 먹어요. 한번 설치해 볼까? 내 생각에 이거 희귀 점수템 같아. 인테리어로 뭐 희귀 점수, 추가 점수 주는 그런 거 같아. 사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그냥 집에 두면 이쁠 것 같다. 금도 들어갔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. 별 지팡이. 이거 못 까. 일단 경치 좋은 데 가서 한번 보죠. 경치 좋은 데 가서 문 크리스탈 파워 받으면서 써보자. 잠깐만, 너 혹시? 베스지? 베스지, 베스? 아이씨. 이 선입력. 초코보의 정신 선입력. 자꾸 누르네, 저걸. 별이, 밤하늘이 이쁜 곳 가서, 여기다. 이거 하나 놓고. 오! 자동으로 저 판을 보는 거 봐. 무섭다. 야, 섬뜩해. 뭐라고? 등록된 코디 세트? 옷? 그걸 어떻게 등록하는 건데? 일이 늘었어. 너무해. 내 에임에 대해서 너무해. 아무래도 남캔들 그래도 남자 같은 옷을 좀 입혀볼까? 근데 이옷 세트를 어떻게 하는 거지? 들기. 등록된 코디 세트. 니니니니니. 일단 넣을게. 옷장에서 등록 갈아입기가 아닌 변신이므로 그냥 룩만 바뀐다고? 실제로 입는 건 아니고. 미친 마법소녀. 코디 만들기. 어차피 뭐 얼마 없는데. 이렇게? 이거? 이거? 승무원 옷. 잠깐만, 신발이 없는디? 이렇게 하자. 등록을 안 했네. 그래. 지금은 입은 옷을 등록해. 코디 1. 이러면 등록됐네. 잠깐만. 신발까지 절로 가 있구나. 그래. 한번 해보자. 한번 그냥 실험해보자, 가서. 냉장고로 옷 갈아입기? 그러게요. 차라리 보관함이라고 하지. 냉장고 옷장.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다, 생각해보니까. 컨셉에 미친 초코보라면. 냉장고 개조해서 안에 옷 채워넣고. 냉장고 모였다. 만들자면 만들 것 같아요. 나름 이쁘지 않아요? 한번 해보자. 별지팡이 들기. 그리고 하나 둘 셋. 너무 귀엽다. 너무 이뻐. 문 크리스탈 파워. 뿅.